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반도 최고의 주식과 경매 유튜버 펨트론 1일차 경쟁률 말씀드릴게요. 예, 수요일치 경쟁률 129, 뭐 100 이상이다. 거기에 위안 삼을 수가 있겠고, 의무보유 확약률은 좀 높았죠. 그러나 경쟁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된 그런 의무보유 확약률이었습니다. 그런 걸로 봤을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 예측이 그대로 맞았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청약 건수 516건, 뭐 1000건이 안 들어왔다. 엄청나게 적게 들어왔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균등 수량은 한 200주, 300주 되고요. 청약 증거금도 지금 10억이 채 안 들어왔습니다. 비례 한 주당 5천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청약할 수 있는 아주 청약 결과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제 내일까지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청약 건수 요즘에 좀 안 되는 종목들은 한 3천건 들어오더라고요. 그거 기반으로 했을 때 한 45주 그 정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, 만약 한 4천건 들어온다면 한 30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총 청약 증거금은 요즘에 100억 안 들어오는 종목도 좀 있더라고요. 그 100억으로 계산했을 때 한 7만원이면 한 주 받으실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공모가 낮춘 종목 좋아하시는 분만 들어가시면 될 듯 하고요. 요즘에 공모가 낮춘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뭐 한 달 전에는 좀 이득 보신 분들이 있었지만 한 달 이후부터는 상당히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죠.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, 그리고 경매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의 재테크 가운데 멤버십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.